요즘은 정말 누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정작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처장님, 제가 네. 얼마 전에 네. 그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의 네. 이 전 세계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한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 전주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6 마이크로그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 세계 도시 3천 곳 가운데 391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운 인도나 중국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양호해 보이는 수준. 하지만 비교 대상을 바꾸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OECD 가입국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를 순위대로 나열해봤더니 전주가 23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8.3 마이크로그램으로 3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 대상을 국내로 한정했을 때 전주는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원주에 이어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또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심한 걸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하위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거잖아요. 칠레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이나 전 세계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도시 뭐 이런 데들은 보면 뭐 방글라데시의 어떤 수도라든지 네팔의 카트만두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거든요. 의외로 보면 어떤 우리가 그 산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는 지역도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히려 규제가 없는,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이 많다거나 네. 산업체의 환경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다거나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네. 산업화가 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환경 규제가 강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좀 단속도 많이 하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네. 산업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출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배출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철저한 관리, 강력한 조치들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발,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발이 원인이라는데 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 시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환경연합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국의 영향 저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줄일 수 있고 또 연구도 해서 발생원도 좀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연구 실적들을 좀 그 쌓아서 네. 중국과 협력을 하자. 우리 동아시아의 공기질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전라북도는 산업화가 덜 된 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자동차가 특별히 많을 것 같지도 예, 예. 않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이 높게 나타난다는 건 좀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전국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 산업공정,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화력발전, 이런 공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오염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비산먼지 수준이 전국 평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가 약 36.7%, 그리고 생물성 연소가 한 28%, 그리고 이제 이동오염원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그 자동차도 많지 않고 산업시설이라든지 화력발전 수가 많지 않은데 왜 높냐라고 했는데 전북은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을 보면 아직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명확하게 저마다 다툼이 있다는 건 명확한 연구 자료나 이런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이럴 수 있냐라고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 문제가 한두 해가 아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 우리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대책이라고
보면은 어떤 원인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물 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후 약방론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그런 것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서도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뚜렷하게 국민들이 아 원인이 이거였구나 원인이 이거라면은 그래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해가자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원인들을 밝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무력하게 계속 중국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국 쪽만 쳐다보는 그런 국민이어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정말 이런 분노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조사나 연구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오래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들에서 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사가 선행돼 있지 않다는 게 현재 가장 큰 한계인 것 같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도 2014년 6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데이터들은 현재 이제 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저는 예, 뭔가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좀 다양한 연구를 충분하게 수행하는 것. 전 거기에 좀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원인 분석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야 또 시민들도 좀 공포감도 덜어질 수 있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장님께는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2013년도 이후부터 좀 정책 정체 농도나 이런 것 미세먼지 농도가 이게 정체나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과거 10년간 좀 개선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미세먼지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2012년까지 다른 오염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강 을 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그렇죠. 보면 되고요. 뭐 이 시기가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뭐 과학적으로 좀 추정을 좀 해보면 사실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좀 많이 늘었고요. 최근 팔복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RF 소각 시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경유차가 마치 친환경 차인 것처럼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경유차가 천만 대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미세먼지가 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라북도 아까 배출량 제일 높은 게 뭐라고 그랬죠? 비산먼지였잖아요. 비산먼지는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토목 공사장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새만금이죠. 네. 새만금이 서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이 공사장에서 오는 먼지가 익산으로 오고요. 전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새만금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와 익산과 전주의 어떤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제 뭘 관리를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일단은 당면한 대안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대책은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다 똑같은 그 일반적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올해 예상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2배 이상 경유차 만대를 조기 배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거는 이제 지방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비산먼지, 새만금발 비산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물성 연소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을 좀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또 유도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이 좀 되려면 민과 관이 좀 협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그 민선 7기 시작하자마자 송 지사께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번 만들어가지고 회의 한번 하고 저 한 번도 회의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들만 그대로 가져다가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가장 핵심은 민간 협의회, 미세먼지 뭐 특별대책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우리 뭐 익산시도 그렇고 자치단체들이 보면은 공무원 몇 명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대책이라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보기에는 뭐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국 어디에나 똑같은 대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경유차가 좀 많은 건 어찌 보면 우리의 경제적 지표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경유차가 가장 많은 광역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좀 증액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잘 운영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 비상저감 조치 대책이 전국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는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공공 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민간 차량도 강력하게 2부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의 사업장. 제가 아까 소각장만 하나 예를 드리면 이렇게 먼지나 대기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소각장에서 공공이 관리하는 소각장은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 가까이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익을 보고 운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상 시기에 뭔가 뭐 먼지 배출량을 좀 줄이려면 이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번에 그 국가 재난 사태로까지 규정을 한다라고 보면 비상 시에 맞는 특단의 강력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민간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정부가 해야 된다. 시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산 것 같다. 쉽게 전기 쓰고 쉽게 물 쓰고 쉽게 플라스틱 쓰고 그런데 잃었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재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구나. 그랬을 때 이제 시민들도 이제는 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고 환경과 기후와 공기와 우리 지역의 청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도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차량 2부제 이제 뭐 처장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내 애를 대중교통을 태워서 보내고 내가 지금 1톤 경유차 트럭 갖고 하는데 사업하지 마라고 하면 야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평상시에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관공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끗한 공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는데 일단 경유차 그 운전자로서 자꾸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네. 억울한 측면이 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기 운전이 뭐 2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그렇다. 야 이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사실. 엄마 마음으로는 네. 1%든 2%든 일단 당장 좀 줄였으면 좋겠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함께 힘합쳐서 다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네. 지금 경유차는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뭐 보도에 따르면 어떤 네. 그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실제 네, 네, 차량 중단을 네. 차량 그 운행을 상당히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네. 공기질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네, 좀 그런 효과들이 네. 있다고 하니까 경유차의 영향은 있다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 나와서 수소차 사업에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소차는 실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계속 흡수하고 이걸 맑은 공기로 바꿔내 보내는 원리로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조차도 우리 전라북도는 현대차 공장이 완주에 있잖아요. 이러면 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부분에서는 또 전라북도가 되게 대응이 늦어요. 그래서 다른 지금 광역권들은 정부에서 지금 그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줄 때 보니까 15억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수소차 충전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수소차 정책으로 많이 네. 좀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예. 전라북도는 또 이것 또한 가장 늦는 지금 그 형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좀 이게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 네. 뭔가 좀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건강 측면에서는 이제 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나 고령자들이 많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어떤 뭐 경유차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좀 취약계층에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 이런 것들도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이제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조그만 교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창문을 못 열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집중돼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 막 마구마구 뛰어다닙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보내놓고 나서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에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뛰어놀지 마. 가만히 앉아있어. 어? 뛰면은 숨을 크게 쉬잖아. 정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뛰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뛰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 입으로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심정을 정말 아셔야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그런 청정기 그나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아이들과 노인분들에게 먼저 좀 지원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도교육청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또 문제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고 해서 전국에 10만 명 정도 주부들이 가입돼 있는 미세먼지 정책에 상당히 정부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중국에도 뭐 민원을 넣는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니까 막 도교육청 찾아다니고 전라북도 찾아다니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설명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주장은 공기 순환기를 그러니까 보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들어온 공기를 특히 미세먼지만 저감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가 대신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탄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배출을 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해주지 않으면 공기청정기는 또 다른 해를 아이들에게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되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죠. 환기를 안 하고. 그리고 특히 또 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7, 80 넘어가는 때는 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 순환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다 깨끗하게 걸러서 안으로 넣어주고 안에 있는 공기를 다시 다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네. 대충 한 2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그걸 성능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몇 개 학교에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일단은 아쉬운 대로 공기 청정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전체 모든 교실에. 그런데 생활 속에 되게 중요한 건데 2006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나 건물에는 다 기계식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런데 이 기계식 환기장치에 예를 들면 헤파필터만 끼워넣어주면 이게 집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사지 않아도 공기질을 상당히 깨끗하게 해주는 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자체들에서 각 아파트들에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집에 설치돼 있는데 다 보일러 그 조정하는 옆에 바로 다 조종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떤 기계인지를 몰라서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 어떤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그러겠네요. 수 있는데 아마 예, 거의 전라북도 모든 아파트가 그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자치단체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네. 무용지물로 지금 썩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배출원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은 배출원, 석탄 화력 발전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유차 천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이건 세제 개편돼야 되고요. 경유값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피하는 법입니다. 가능하면 미세먼지의 노출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어떻게 줄일 거냐. 일상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 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KF80, KF94 이런 부분들이 방역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도장 작업을 할 때 쓰는 거, 오염이 심한 곳에서 쓰는 산업용 마스크입니다. 우리 아까 그 아드님 열심히 뭐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뛸 수밖에 없고 대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아마 다른 데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마스크를 도대체 씌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네. 몸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뛰는 애들은 없습니다. 다 네. 벗거든요. 네. 그거는 아이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몸이 이거는 쓰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 이게 몸에 해롭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 필요합니다. 근데 마스크 필요한데 이 마스크를 이것도 일회용품이잖아요. 이것도 석유계 제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마스크를 막 나눠주는 거는 하고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쓴 네가 잘못이야. 이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기가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건소라든지 이런 그 공공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서 기본적인 보건소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좀 쓰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스크 처방 같은 경우도 공공서비스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경로당에서 마구마구 무자비로 배포하는 거는 받으시는 분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35마이크로그램 넘어가면 나쁨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75 넘어가면 매우 나쁨 들어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6단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75만 넘어가면 매우 나쁨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라고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단계마다 행동 규정이 돼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건 250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갈 때는 위험하다라고 표현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익산이 높았을 때가 200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대략 250 정도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도시국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동오염원들이 많잖아요. 이때부터 마스크를 권고는 이때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쁨 단계만 되면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상식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까지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마스크도 위험하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저는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참 미세먼지 문제 어차피 답이 없는데 뭐 토론해서 뭐 하겠어라고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들 또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을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최고의 집단 암 발병지인 익산 장전마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익산 장전마을에 관해서 익산시가 비료공장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이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리기에는 아마 역부족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익산 장전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뒷북행정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익산 장전마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